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만들어드립니다. 산타 할아버지와 만나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물하면 또 감동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들러 왔는데요. 네. 들어오자마자 뭐 크리스마스가 왔다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네. 게 너무 좋은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트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트리는 이제 생화 트리라고 해서 일반 꽃보다는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도 가능한데 이제 꽃이랑은 다르게 뭐 변색 없이 드라이가 되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서 이제 두 달까지는 또 보실 수 있고요. 어쩐지 이게 향부터 다르더라고요.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들어오자마자 딱 초록초록 보면서 너무 힐링되는 느낌인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소재의 특성 잘 살려서 오늘 작업을 해볼 건데 저희 첫 번째 설명드렸던 더글라스는 보면은 되게 각져 있죠. 각이 잘 져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로 윤곽을 잡기 되게 편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비단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푹신푹신한 볼륨이 좋다 보니까 이 친구로 이제 볼륨을 잡아줄 거예요. 저희 이제 세 번째로 써볼 소재 같은 경우에는 편백이라는 소재인데 편백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편백 나무숲. 편백은 라인감이 되게 좋은 친구라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윤곽을 잡은 더글라스랑 볼륨을 잡은 비단향나무를 쓰고 마지막으로 쓸 소재로 이제 세 번째 편백으로 라인을 잡아볼 거예요. 1층, 2층, 3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골고루 한번 믹스하면서 볼륨을 채워볼게요. 조금 더 리얼 트리 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죠? 산타 할아버지와 만나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쵸, 이제 트리 밑에 선물이 있을 것만 같은? 네. 양말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와, 이거 완성된 건가요? 네, 이렇게 예쁘게 완성하셨어요. 만약에 집에 이제 솜이 있다면은 솜을 이제 트리에 살짝 잘 이제 얹어주시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고루 라인감 있게 잡아줄 거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두 번 정도 돌려서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오너먼트를 달아도 이제 리본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레드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는 블루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블루블루하게 네. 예뻐요.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또 꽃린이라고 하잖아요. 꽃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꽃이랑 거리를 뒀었는데 이렇게 만지면서 생화잖아요. 또 향이 확 나는데 너무 싱그러워진 느낌이에요. 또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피톤치드 향도 가득 맡으면서 대부분들 힐링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누구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예쁘게 완성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힐링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진짜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하러 와야 되겠어요. 이거 같이 만들어서 이제 서로 선물해주기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 인기 있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뭐 한때는 생딸기, 뭐 무스 네. 케이크, 뭐 치즈 네, 케이크 네, 이렇게 네. 달라지던데 네, 네. 올해 트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유가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가 유행이었다면 최근에는 좀 이렇게 장식이 많이 들어가고 생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크림이나 초코 장식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름은 딸기숲인데 네. 정말 딸기가 있는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우유가 들어간 이렇게 초코를 돌려서 좀 기다리시면 While the merry bells keep ringing, may your every wish come true. 밖에서 꺼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열기 때문에 녹아요. 그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 중탕보를 바닥에 받쳐서 그렇게 계속 옆에서 작업을 해두시면 좀 그 녹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집에서 아이싱 할 때 좀 더 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전문가처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케이크 띠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용으로 이렇게 나온 띠가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띠가 있는데 이 띠를 요런 원형 무스 틀에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서 이 안에다 두르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케이크 시트하고 생크림을 채워서 쌓으시면 돼요. 다 된 건가요? 네, 지금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네. 제가 이렇게 토퍼를 하나 끼우겠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할게요. 머리부터? 네, 머리부터. 이 정도 잘한 거 맞나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다 채우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굉장히. 저도 할 때마다 떨려요. 손에 땀이 날 것 같아요. 네. 어. 저 혼자라면 못했을 거예요. 금선 선생님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한상 거하게 차려뒀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마음에 네. 들어요. 특히 네. 요즘 엄청 핫하다는 네. 그... 슈톨렌이죠. 네네네. 인싸템이잖아요, 이거. 독일 빵인데 크리스마스 내내 얇게 썰어서 먹는 빵이에요. 건 과일류를 넘에다 절여놓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도 절여서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굉장히 예, 좋을 거예요. 네, 깊고. 그래서 그런지 입안 네. 가득 이렇게 샥 퍼지는 게 너무 네. 맛있어요. 그 진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일반 가득. 또 로즈마리 때문인가요? 네. 이렇게 향긋한 향이 네. 입안 가득 퍼지는데 정말 숲속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향이 나죠. 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정성 가득 담아서 만들어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맛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냥 재미있고 뭔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커서 무섭고 긴장도 됐는데 나중에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코등학교인데도 옆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요. 돌려 봐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들어. 그렇지. 계속 하고 있어야지. 들어봐. 그 정도가 굿. 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1반이 할때 2반은 수업을 뭐 그냥 진행을 해보실까요? 네, 안 그러면 그 체험 활동 하는 데 그 정말 자, 오늘은 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MBC 경남에서 주관한 제1회 모두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체험을 진행할 게 될 겁니다. 경남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종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조립을 해볼 겁니다. 분해되어 있는 조립 키트를 조립을 함으로써 드론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보고 기본적인 조작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실제 대형 드론을 가지고 조종을 해볼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간다. 뒤로 당기면. 뒤로. 나 왼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드론이라는 기체는 지구의 중력을 반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하강을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드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주고 직접 만들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30번 31초 빨리 벌써 31번 자, 각자 두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처음은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잘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워서 살짝 초반에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잘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뭔가 제가 드론을 날려보니까 뭔가 이 드론이 뭔가 저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진 한번 쭉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좌우로 한번 시험 비행하고 그럼 다시 이쪽 위치에 와서 상극 비행 한번 하고 그럼 착륙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드론 제작 과정과 띄우는 과정이 마중물이 되어 더 높게, 더 멀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H가 되어 있는 게 높이, 기체가 어느 정도 높이는 지금 저 기체는 90m 있거든. 비슷한 높이 있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지켜줘야 되고 D는 디스턴스, 기체와 이 지금 조종자하고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야. 체육관으로 고고!
전진을 해야지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1 있으면 전진하면 나한테 가. 1대1인가? 1대1로 이제 시합을 할 거예요. 누가 많이 넣는가? 우와. 자, 많이 넣는데, 아, 이것도 또 조가 맡겨서 가서 설명해요. 자, 빨간 쪽이 뒤쪽. 그럼 우리가 돌려야지. 돌려야지, 기차는.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자, 자. 아우와! 너무 기분이 좋고 이기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드론 화이팅! 드론이란 부분이 앞으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론을 날려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좀 긴장됐는데 꽤 잘 날아가고 좀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전화만 대단으로!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유기고추 재배 명인 안광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이 매운맛을 고추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 괴산에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는 이른바 유기농 고추의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유기농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충북 괴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고집하는 멋진 농부들이 많은 곳인데요.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도 유기농을 고집하는 농부라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괴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혹시 아버님 맞으신가요? 예, 제가 괴산에서 고추 농사 짓는 안광진입니다. 맛있게 맵다. 괴산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부님. 예. 오,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일하러 가죠. 일이요? 예. 겨울에는 농한기라 살 일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따라와요. 같이 가요, 농부님! 부지런한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할 일이 태산이라는데요. 할 일 쌓여 있다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따라가 봅니다. 아니, 농부님, 예. 여기가 어딘데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고추밭. 고추밭. 아니, 근데 고추도 하나도 없고 수확이 다 끝났는데요? 아, 이제 잔재물 제거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에? 잔재물 제거요? 예. 예. 밭갈이도 해야 되고 청벌이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예. 아 진짜.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주시네요?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죠. 일폭 터졌네. 일폭 터졌어. 아이고.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수확이 끝난 고추 잔재물을 제거하는 일이 한해 농사의 끝이자 시작이라는데요. 서둘러 잔재물을 제거하고 이곳에 청보리를 심어야 한답니다. 청보리를 심으면 그게 청보리가 다 땅으로 들어가서 퇴비화가 되는 거야. 지력 증진도 되고 이제 비료 대신 퇴비 대신 지력 증진도 되고 또 연작장애 피해도 줄여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업에는 꼭 녹비작물을 재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짓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45년째 농사에 종사 중인 안광진 농부. 23동의 비닐하우스에서 6월 초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토종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계량고추가 아닌 토종고추를 그것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82년도에 충주댐이 스몰되면서 일로 이사 왔어요. 친환경 한지는 거의 한 15년? 처음에는 이제 농약을 제가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아 이제 농약은 이제 치워야 되겠다. 또 안전한 먹거리도 좀 생산하고 싶다. 남하고 틀리게. 계량종이 아닌 토종고추를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연과 함께 키우는 안광진 농부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유기농 명인입니다.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농부들이 그에게 와서 관련 노하우를 배운다는데요. 토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짓는 작물을 키운다기보다 토양이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벌이나 호밀이나 이런 걸 재배해서 그걸 토양에 환원시켜줌으로써 토양이 이제 기름진 토양이 되는 거죠. 물도 이제 제때 정량을 줘야지. 안광진 농부는 최근 충북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수와 양액을 공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기농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유기농하고 일반 고추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맛과 때깔이 좋지요. 빛이 빛이 곱고 단맛이 많이 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 맵죠? 예. 부모님? 예. 조금은 매울 거예요. 안 매우면 맛이 없지 또. 진짜네요? 네. 그냥 조금 맵고요. 네. 약간 매콤한 파프리카 먹는 것 같아요. 네. 고추 같은 경우는 유기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작목 중에 하나인데요. 안광진 농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유기 재배를 해오고 계셨고 2010년도부터 고추 유기증을 받아오고 계십니다. 그 토종고추를 하우스 안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재배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고춧가루 소비가 많은 계절, 바로 김장 때문인데요. 맛 좋은 토종고추로 김장을 하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집니다. 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아, 오늘 김장하는 날이시구나. 아예 아니요, 김장은 벌써 했지. 그런데 오늘 리포터 김장 맛 좀 보일 날이야. 이것저 고춧가루 좋은 거 조선 고춧가루거든, 토종.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에 토종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을 무칩니다. 미나 리포터도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보는데요. 오, 제법 담글 줄 아네요. 어, 근데 이거 맛 한번 봐도 돼요? 아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막 입에 막 침이 막, 어우. 어머님부터, 아. 어떠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맛있네. 아, 그럼 저도. 여러분,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우와, 적당하게 맵고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수량은 한 뭐 저기 토종고추가 한 6천 근 정도? 먹은 사람이 우리 거 드셔본 분들이 아, 또 재구매하고 또 지인들한테 뭐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늘어나는 손님이 많고 또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그 괴산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일부 판매하고 그래요. 괴산 청백고추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안광진 농부의 고추 같은 경우는 색태과 맛이 더 우수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광진 농부와 같은 유기농업인을 많이 발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유. 돼지고기 사태 부위를 푹 익혀 보기 좋게 썰어서 갓 담근 김치와 함께합니다. 우와, 오늘 완전 잔칫날이네요, 잔칫날. 완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아버님, 이거 제가 김치 담궜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토종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담근 김치, 당연히 어때요? 맞아. 네. 어머니가 양념하신 거에 저는 그냥 손만 살짝 얹은 거예요. 엄청난 손맛이에요. 아, 맞아요. 손맛이 나네. 어떡해. 맛있겠지요. 고춧가루가 맛있으니까
이게 김치가 환상이네요, 환상. 매콤달콤하잖아.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우선 먹거리가 좋아야 되고 즐겁게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천연자재로만 지은 농사가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건강한 땅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토종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통의 매운맛을 선사하는 그의 고추 농사를 응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친환경 고추는 건강하고 맛있게 맵다. 혹시 이 스포츠 알고 계십니까? 힘만 세다고 되냐? 아닙니다. 정말 이 두뇌 싸움과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K스포츠의 원조 씨름입니다. 씨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37년 만에 이만기 선수 이후로 대학생 천하장사가 우리 울산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씨름분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뒤쪽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에서 천하장사만 만세. 전국 모래판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울산대 씨름부를 만나봅니다. 네. 추운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선수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오른 네. 이곳은 울산대 체육관. 윙크보이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삿바 싸움 대신 어림없는 몸개그를 선보이는 그냥 보이들도 있네요. 이럴 땐 그냥 영락 없는 20대네요. 이 부끄러워하는 얼굴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 카리스마 어디 갔습니까? 네? 카리스마 원래 없었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국체전에서 4초를 남기고 역전 우승을 거머쥔 승부사 이용훈. 중고 대학교까지 네. 울산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데 울산이 이 씨름의 메카? 예. 씨름의 진짜 최정상?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진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이제 감독님들이 솔직히 나와서 하는 감독님이 잘 없거든요. 이제 씨름판에 들어오셔서 계속 가르쳐주시고 이제 선수들한테 부담을 안 들려고 시합에 저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긴 한데 진짜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할 말은 없고 감독님 사랑합니다. 선수들의 넘치는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분은 최강 울산대를 만든 씨름계의 히든크 주명찬 감독입니다. 주명찬 감독을 크게 넘어갑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둘이 큰 절을 주고받는 사제지간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에 퐁퐁퐁퐁퐁. 전국체전 이후에 예. 아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예예. 예. 뭐 전국체전 또 성적도 잘 내고 또 천하장사 대회 때 또 천하장사가 배출되는 바람에 밤마다 뭐 축하주 받는다고 두 번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오늘도 약속이 있으십니까? 예, 6시에 선수들하고 또 회식이 있고 선수들이 워낙 노래를 또 잘해가지고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함 하고 예, 올 동계를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 예. 그러면 가장 즐겨서 함께 부르시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 뭐 선수들하고 무조건 뭐 자주 부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가수가 곡 제목 따라가듯이 대회 나갔다면 무조건 1등. 올해 전국 모래판을 평정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선수입니다. 와우 이 풍채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천하장사 김민재입니다. 앞에 타이틀이 붙었어요. 네. 천하장사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씨름 타이틀 중에 가장 높은 타이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으면서도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천하장사가 되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기분은
이게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냥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점도 빠르고요. 이것을 구사하기 위한 경기 능력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함성을 지르네요. 네, 지금 보면 김민수가 상대를 밀지 않고 상대의 팔로 붙인 다음에 스텝으로 상대를 올해 목에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지만 하루하루의 땀방울이 오늘을 만든 걸 알기에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불붙은 듯 두 선수 알민 선수 두 분이서 시합하는 거 약간 아니 저는 아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4학년 선배랑 1학년 후배랑 인운하기 없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의 주인공 이용훈 열정적인 라현민 베테랑의 관록이냐 새내기의 백이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모래판 이 삿바 싸움 앞에 선후배란 없다 각 학년에 자존심을 걸고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벌이는데 과연 새내기 라현민 승 어떡해요? 자존심을 혹시 구긴 거 아닙니까? 후배니까 봐줬죠. 진짜요? 네. 아니 누구나 잘해가지고. 아, 이제 커가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을 네, 위해서. 새싹을 위해서. 네. 이제 연습도 해주고 좀 그렇죠. 멋진 선배네요. 박수. 자라나는 새싹은 마냥 신납니다. 부이. 조금 전에 4학년 선배님께서 네. 져주신 거라고. 아, 예, 맞죠. 뭐 용훈이 형이 뭐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냥 봐주시고 합니다. 와, 멋진 선배, 멋진 후배. 네. 다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저 운동하면서 몸이 커져가지고 몸이 커지면서 저절로 터졌어요. 그 마치 헐크가 네. 변신할 때처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신 중이신 거예요? 네, 변신 중이죠. 아, 얼마만큼 더 변신을 하게 되나요? 저? 여기서 이 정도? 헐크처럼 피부가 터져도 씨름을 멈출 수 없다는데요? 씨름의 매력, 어떤 네. 매력이 있어요? 씨름의 매력은 진짜 딱 들어가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흥미진진한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삿발을 잡는 순간 다리 사이를 조여오는 긴장감, 온몸으로 버티는 상대의 무게, 기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힘을 이용할 수도 힘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씨름입니다. 이 외로운 뒷모습.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무게급이랑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마지막이라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 장난기는 온데간데없고 저 삿바에 힘들어가는 것 좀 보시지요.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 외유내강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비결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선수들이 아무래도 강의도 듣고 평소 때 하다 보니까 참 운동량이 그래 쉽지 않은데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참 좋습니다.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그게 아마 성적을 낳는 비결이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이 너무 착실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울산대학교 씨름부가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는 뭐 전국체전도 성적 잘 냈습니다만은 울산 광역 시민 여러분이 많은 응원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뭐 멋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름 명가의 비결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래판 위에선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 선수들이지만 그 아래선 등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주는 동료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잘 이끌어오더라 정등 모래판아 이제 또 한 해가 지나면 이곳에 남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 입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한동안 수고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자
울산 대 씨름부를 발판 삼아 전국을 호령하는 천하 장사들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대 천하 장사 만만세.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미술시장 대전국제아트쇼. 국내 유명 작가는 물론 해외 20개국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트페어인데요. 회화와 미디어, 설치까지 미술 작품이 총망라돼 미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전국제아트쇼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특별한 아트쇼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1 전시장보다 한 4배 정도 큰 규모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 대전의 가장 큰 미술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전 국제아트쇼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드넓은 전시장 안은 개인과 갤러리, 그리고 해외 부스로 나뉘어 4천여 점의 멋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진짜 다채로운 색감들이 눈길을 막 끌고 있어요. 눈호강이란 단어는 진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색감도 다채롭고 작품들도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면 이 아트쇼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SOS를 쳐야겠죠? 이영호 교수님! 지난 여름 맨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영호 교수를 만났었는데요. 그는 대전 국제아트쇼가 출범할 때부터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올해도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교수님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아니, 국제아트쇼를 쭉 이끌어오셨잖아요. 올해로 8회째인데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2022 대전 국제아트쇼를 3년 만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아트페어를 했습니다. 제가 전시장 들어서 정말 놀란 게 규모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시장을 다 작품이 메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몇 개 정도 부스가 참여를 한 거예요? 지역 작가들이 12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근데 국내외 화랑 부스가 6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일본, 중국, 몽골 2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스에는 행위미술 1세대인 이건용 작가 작품이 특별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전 국제아트쇼는 매년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아트페어입니다. 실험적인 작품이 많아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미술시장이죠. 저는 사실 이런 규모의 아트쇼는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국제아트쇼랑 기존의 전시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전은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 이번에는 유명 작가를 벗어나 청년 작가의 특별 전시회를 초대하면서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했고요. 국내외 유명 작가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트쇼 구경을 해볼까요? 이번 아트쇼에는 해외 20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미술 흐름을 엿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독일 부스에서 2대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는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전 국제 아트쇼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Der deutsche Stand ist zustande gekommen durch eine Freundschaft eines Dresdner Künstlers namens Florian Keller und eines Künstlers aus Daejeon, Mr. Liang Hu. Und es gibt diesen Austausch seit 2014. Dazu kann man sagen, dass es jedes Jahr Künstler nach Dresden kommen und Künstler nach Korea. 독일에서 건너온 작품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선과 색채가 간결하면서도 과감하고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마다 개성이 뚜렷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분이신데 어떻게 독일 부스에 계시네요? 아,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도 나왔고요. 독일에서 작가 활동도 하다가 이번 독일 특별전을 맡게 돼서 네,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 독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독일 네. 미술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게 있어요? 독일은 더 직접적인, 조금 더 보기가 힘들어도 뭐 원색, 뭐 아니면 검은색, 뭐 그런 색감들이라도 되게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은 그런 색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디어 쪽이나 어떤 소리 아트, 아니 퍼포먼스 뭐 그런 쪽으로도 독일 작가들이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미술의 어떤 장르를 독일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갤러리 부스.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특별히 초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제가 갤러리 부스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갤러리 부스는 그야말로 아트페어는 미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부스는 개인 작가 부스하고도 달리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초대받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양함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갤러리 부스에서 특별히 기획한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이건용 선생님의 특별 초대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행위예술 1세대로 불리는 이건용 작가. 1970년대부터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등을 사용해 몸의 움직임을 기록한 신체 드로잉 작품은 자유분방감이 가득 느껴집니다. 멀리서 딱 들어왔을 때 이 작품이 저는 가장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셨죠? 뭔가 네. 터치도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와닿는 느낌이랄까요? 네.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네. 않은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좀 회계에 대한 신비로움 같은 게 느껴지시죠? 네, 좀 하트 작가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 1세대 백남준 선생님의 행위미술가가 있었다면 네. 지금 그 일을 뒤를 겪고 계신 지금 이건용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번 아트쇼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더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수많은 개인 작가님들 부스 앞에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가님들 작업실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 작품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까 눈이 즐거운 느낌이랄까요? 뭔가 개성의 바다를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도예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흙과 불이 만나 예술이 된 도자기. 작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달 항아리는 다양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달 항아리를 가까이서 보니까 빛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아, 네. 저는 뭔가 하얀색 달 항아리는 봤는데 이 도자기에서 이런 빛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작업 방식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색깔을 좀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짐의 불규칙 중에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작가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그 다음번엔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알료의 양을 가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알료를 섞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라영태 도예가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빚은 달 항아리들이 남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도예 명장입니다. 2020년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100년 소공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전미술협회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대전미술협회 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했었는데 내년을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작가가 참여하고 더 훌륭한 작가가 참여하고 더 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 넘치고 장르를 넘나드는 대규모 미술시장 대전 국제아트쇼. 3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에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오늘 전시회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젊은 화가들이 정말 기발해졌구나,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더 이게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이번 대전 국제아트쇼는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한 정말 멋진 자리였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엔 어떤 작품이 있을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을 기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전 국제아트쇼. 일상 속의 단조로움이 싹 사라지고 귀한 보물을 만난 듯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선보인 열정과 개성으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내년 대전 국제아트쇼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